공격 가담 능력이 좋은 편입니다. 이번 시즌 두 골을 기록하고 있고 침투 장면을 상당히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왼쪽 수비수입니다. 자, 황건혁 붙여줬고요. 헤더!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선제골 뽑아냅니다. 부산교통공사의 배진우입니다. 오른쪽에서 황건혁의 아름다운 궤적의 크로스가 배진우의 머리를 정확하게 찾았고 배진우의 머리를 떠난 공은 옆 구물을 출렁입니다. 아, 여기서 그렇죠. 이민석 선수가 지난 경기부터 폼이 좋았거든요. 황건혁에게 좋은 패스를 배달을 해줬고요. 이 크로스 궤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던 게 확인이 됐고 배진우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돌려놓는 헤더까지 보여줬습니다. 아, 네. 너무나 편안하게 크로스 올리고 헤더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 당진의 수비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겠고요. 배진우가 기뻐하면서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스코어 1대0 살려보기를 원할 것 같습니다. 배바지 화이팅! 하고 이제 근육 아이콘 보내주셨습니다. 김민준 선수 이 배바지를 입고 지금 또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이민우의 오른발과 김민준의 왼발, 박태홍 선수도 먼 거리 프리킥은 시도할 수가 있는 선수거든요. 자, 어떤 선수가 킥을 처리할지. 김민준이 갑니다. 왼발 배바지! 들어갑니다! 이게 배바지의 힘인가요? 2대0을 만듭니다. 김민준의 득점! 엄청난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벽도 골키퍼도 얼어붙게 만들었던 김민준. 전반전 막판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김민준의 왼발 프리킥.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구석으로 향하면서 골대 맞고 옆 구물을 출렁입니다. 김민준의 이번 시즌 세 번째 득점, 팀의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부산교통공사가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프리킥을 얻어낸 선수가 이민우. 신영준 공을 내려놨고요. 지난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골, 천안전까지 합치면 세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시즌 11번째 득점이자 16번째 공격 포인트를 쌓아올릴 수 있을지. 신영준의 금자탑에 하나의 벽돌이 더 올라갈까요? 들어갑니다! 신영준이 깔끔하게 구석을 찔렀습니다. 스코어 이제 3대0이 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간격을 더 벌립니다. 부담이 될 만도 했는데 정말 깔끔하게 구석을 찔렀고요. 옆 그물을 타고 들어가는 페널티킥. 김현성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습니다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움닫기 템포 살짝 페이크를 준 이후에 신영준 선수가 침착하게 왼발로 구석을 찔렀습니다. 아, 너무 잘 찼네요. 정석같은 페널티킥을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있는 방향으로 또 센스있게 사랑한다는 키스를 날려